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곳. 딱 하루만 문을 열었다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식당. 바로 신기루 맛집입니다. 오. 제주의 자연을 듬뿍 담아 환상적인 레시피로 차려진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밭 한 끼 하러 떠나보실까요? 감독님, 아, 오늘 굉장히 스페셜한 음식을 주신다면서요. 굉장히 특별한 음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그냥 당근밭? 밭인데? 어? 오늘 여기 왜 온 거예요 도대체? 아,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네. 그 얘기를 특별한 분이 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아, 특별한 분? 들어가시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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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포스가.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자읍의 베테랑 당근 농부입니다. 그 농부들이 또 열심히 키워낸 이 귀여운 당근으로 당근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당근뿐만이 아니고 뭐 브로콜리, 콜라비 뭐 이런저런 겨울에 나는 제주도 모든 작물을 갖고 그렇지. 셰프님들이 열심히 만들어. 셰프님들이. 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맛있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거기 가거네. 한번 참여도 오고 먹어봅서. 거길 가라고? 삼촌이 알려준 대로 제주시 오등동에 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날은 멋지게 나비 넥타이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저는 새신랑인 줄 알았어요. 네. 숲과 귤밭, 야자수로 둘러싸인 이곳이 바로 오늘 하루만 반짝하고 문을 여는 신기루 맛집입니다. 맛있는 냄새도 저기서 막 나는데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하는 행사는 제주 밭한끼라고 하는 저희 캠페인 행사의 한 일환입니다. 밭한끼? 네, 제주 밭한끼. 아, 이름부터가 그냥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밭한끼. 네, 예. 그 핵심은 밭에서 나는 밭작물 가지고 한 끼를 충분히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주 밭한끼 캠페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좋은 의미네요, 진짜. 그러네. 이번 밭한끼 행사는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제주의 밭작물로 건강한 한 끼를 즐겨보는 자리인데요. 제주의 신선한 식재료들로 세상에 없던 특별한 요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벌써 신선해. 지난해 로컬 빵집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도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제주 밭작물의 매력과 가능성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매년 해가면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실제로 밭작물이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구나.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거를 본인 스스로 못 느끼셨던 거지 실제로는 좋아하고 있으셨던 걸 느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그냥 일회성 행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다음에 제주 밭작물의 가치를 제주뿐 아니라 어떤 그 육지나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충분히 알릴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주 밭작물이 조연이 아닌 주연이랍니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초 공모를 통해 12개의 로컬 맛집이 참여해서 24개의 신메뉴를 선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다정해 보이는 두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어떤 관계? 네, 저희 어머니 엄마와 아들, 야 엄마와 아들이. 아들이 만드는 우리 또 비트를 이용한 또 디저트. 네네. 아 근데 좀 궁금한 건 비트 하면 좀 약간 좀 흠맛나고 맛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비트를 굳이 이 디저트에 이용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 부모님이 직접 비트 농사 짓고 있어요. 아하. 그 농사 짓은 비트로 제가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메뉴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야 어머니가 농사 지어서 믿을 수 있는 식재료 비트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디저트 젤리를 만들었다. 비트가 몸에 좋다는 거는 많은 분이 알고는 계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활용 방법을 모르시니까 맞아요, 또 맞아요. 농업인으로서 또 이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제주에서 유일하게 제주 겨울 비트가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중화시키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또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을 해줘서 농사 짓는 데 큰 힘을 얻고 있고요.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담은 비트 젤리 소르베를 비롯해 달콤한 초코 비트 케이크와 제주 메밀로 만든 크런치 초콜릿
제주 감자 베이스에 자색 양파로 포인트를 준 젤라또. 와. 그리고 애월 밤호박과 구황작물이 가득 들어간 쫀득한 빵까지.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와. 지난 4개월 동안 셰프들은 손신의 노력 끝에 이 요리들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다 사장님들이신 거잖아요. 네, 다 사장님. 참가하신 사장님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오늘 어떤 음식 준비해주고 계신가요? 제주도에 제일 많이 나는 양파하고 당근을 이용해서 양파, 당근? 네, 저희가 키마카레라고 해서 거의 수분이 없는 카레예요. 무수분 카레. 네, 네. 카레를 제주도에서 판매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사실 이 채소들인데요. 제주도의 화산 안반수에서 나는 이 채소들을 가지고서 뿌리 채소를 가지고 근본이 있는 카레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이 카레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비트크림을 부어 먹는 키마 카레와 제주 밥작물을 듬뿍 얹은 샐러드. 메밀과 콜라비로 담근 시원한 물김치와 제주의 대표 밥작물인 감자를 넣은 기슬 스콘. 그리고 이 꽃 빙떡도 참 독특하죠. 와, 예뻐요. 예쁘네요. 제주 토종 자색 찰보리와 홍감자를 넣게 만든 아란치니와 제주 양아와 비트로 만든 파스타까지 요리 하나하나가 특별했습니다. 생각보다 만들어보니까 괜찮다. 맛이 얘가 주인공도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각각 재료들의 특징을 찾아내는 데 되게 즐거움이 있었어요. 채소 하나하나에 대한 그 장점을 끄집어내는 그 재미. 네. 아, 이거는 단데 저거는 새콤하면서 달고 아우 저거는 그냥 아주 달콤하면서 하고 고소하면서 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재미를 느끼셨다. 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란치니 메뉴를 만들어내셨다. 대단합니다. 이 모든 음식들을 맛볼 손님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초대된 백인의 시식단입니다. 오. 와, 선택받은 분들. 부럽다. 시식단들은 제주 밭작물로 만든 신메뉴를 맛보고 요리를 개발한 셰프들의 흥미로운 스토리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좋네요. 메뉴들이 코스처럼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시식단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올랐답니다. 이렇게 눈이 즐겁게 해주는 음식들을 그냥 먹을 순 없잖아요. 오늘의 인증사진 찍어주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 맛 좀 볼까요? 와, 그거 궁금했는데. 똑똑하다. 시식단들 모두 요리에 담긴 식재료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음미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제주하면 떠오르는 게 갈치나 뭐 흑돼지나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주에서 만드는 밭작물로 만든 요리를 먹으니까 더 제주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번 요리들 중에서 유독 눈길이 가는 게 있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예쁜 분홍 파스타입니다. 양아와 비트가 들어가서 독특한 맛을 내는 파스타였는데요. 양아 향이 쫙 납니다. 근데 그 양아에 굉장히 그 강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렬하지 않고 끝에만 살짝 그 목넘김에서만 딱 살짝 나는 그런 맛이 나요. 그리고 비주얼처럼 이게 비트의 그런 흙맛이라 될지 그런 맛은 나지 않아. 정말 맛있는 크림 파스타예요. 요리들을 맛본 후엔 시식평도 남겼는데요. 늘 먹어왔던 제주의 농산물들이 얼마나 다양한 매력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제주 밭작물로 만드는 이런 캠페인이나 뭐 신기루 맛집 같은 경우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기를 저희도 충분히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제주의 밭작물로 만드는 푸드 페스티벌의 형태로 좀 이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밭작물로 관련된 콘텐츠가 제주의 아주 중요한 콘텐츠를 자리 잡아서 제주 밭작물의 가치가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밭작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주의 신선한 밭작물을 이용해 한식, 양식,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즐겼던 제주 밭한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